저희는 양평에서 살고 있는 저는 이름이 이태휘고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있음으로 해서 내일이 주어질 것이고 또 모레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펼쳐질 것입니다. 이유 있는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괜히 쓸데없이 멍하니 있다 보니까 그냥 가는 날은 없습니다.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의 필요가 그 동기가 하나님한테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는 곳, 우리가 병마에 시달려서 헤매이고 있는 그 모든 곳에 같이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 8년 전에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살아온 세계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사고처럼 1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저한테 왜 이런 병마가 찾아왔는지 모를 그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프거나 그런 것보다는 초기니까 제 나빠진 피가 양질이 아닌 더러워진 엉켜진 피가 제 장기 어딘가를 때리면 어디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혈액암입니다. 그런 사람이 백투에덴을 놓고 해서 왔을 때는 많은 강자도 들었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 같이 제 차림도 좀 닮은 편인데요. 야외였다는 거, 이렇게 눈이 이렇게 팽겨 있다는 거, 어딘가 시달려 있다는 거, 어딘가 갈구한다는 것, 청바지 입었다는 것, 사실 제 생활이 항상 지식을 탐하고 있고 돌아가면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는 것보다는 제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아마 제 시간으로 돌아갈 거예요, 가게 되면. 자, 오늘 백투에덴이 저한테 와 닿아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디톡스라는 거를 처음 제가 경험하는 건 아닌데, 여기 와서 2주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코스를 한번 밟게 됐거든요. 전한달 정도 있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디톡스에 이제 실제로 하게 된 거는 첫 번째 주 4일인 거죠. 월, 화, 수, 목. 근데 이 시간이 저의 생각과 의식과 피와 관절과 골수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에 대한 의식과 이런 그 고정관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환원됐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하루 6,000보를 걸으려면 아주 힘든 시간이에요. 아주 마누라가 저를 끌고 그렇게 가서 산에 가서 억지로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6,000보인데 일주일에 이것도 뭐세 번이나 할까 네 번이나 할까 비가 오면 그것도 이유가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것도 이유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6,000보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뭐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해볼까? 해볼까? 하니까 뭐나 미치는 거 없네? 하고 시작한 것이 2주일 만에 뭐 2만 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들도 그 정도 이렇게 시간을 쓰고 열심히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무엇보다도 이 의식의 전환이 왔다는 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더 열정적인 나로 변모해 갈수 있는 에너지를 저는 봤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제 자신한테 우선 축하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달
최소한 한 달은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4개월, 이게 골수의 문제니까 저는 이제 보호자로 왔거든요. 저희 남편이 피를 만드는 골수세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병이 깊은 병이기 때문에 4개월을 있으라고 양 박사님 말씀하셔서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4일 만에 설사가 7, 8개월 되던 설사가 멎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그 피골계곡이며 이 설악산 자락이며 그이 모든 그 조건들이 우리의 그 고장난 몸을 고치는 데는 여기보다 더 좋은 최적의 환경은 없다, 대한민국에. 지금은 미세먼지로도 어느 곳에 그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여기야말로 정말 지상 낙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뭐 저는 남편 덕분에 왔지만 여기에서 당뇨가 정상 수치가 되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령을 해도 근육이 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령 2kg짜리를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아령을 하고 산을 다니고 22,000km까지 22,000까지 찍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병 없이 살수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잠이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 2만 보 이상 뛰면 걸으면 한 8시 반에서 9시면 제가 초죽음이 돼서 자거든요.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너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또 잠을 안 재우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소회를 일기처럼 이렇게 작성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양해해 주시고. 생각보다 빠른 퇴소를 결정하고 나니 이러저러한 복합 감정들이 올라와 잠을 설쳤다. 내 인생에 말을 걸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고 그리고 계실 나의 인생 이야기에 주님과 함께 덧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붙이고 잘라 뚝딱뚝딱 수정하며 장인의 손길로 온전한 작품이 완성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니 조금은 설레이는 날이다. 60 이후의 내 삶과 64세의 남편의 삶은 백투에덴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겠다. 남편의 혈액암 진단 후 5, 6년 정도는 아주 착한 암같이 나름 관리가 잘 되었지만 갈수록 처음 증상과는 다르게 적혈구 증가보다는 방향을 틀어서 미숙한 백혈구가 산만까지 치솟으며 다른 병세로 전환하여 또 다른 영역으로 진입한 느낌이다. 의사가 처방한 가장 최소 단위인 하이드린 500mg 항암제의 효과는 아주 미미하면서도 그러나 부작용은 엄청나서 마치 큰 파도처럼 밀려와 그 쓰나미가 남편을 집어삼킬 듯 아주 매서웠다. 항암제의 부작용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흑적색의 족부 부종으로 두 발이 정강이까지 땡땡 부어 올랐고 우리는 주치의에게 항암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화가 난 주치의, 아산병원의 주치의는 항암제 처방 없이는 더 이상 나는 해줄 게 없다며 다른 병원을 가라고 의뢰서를 써준다고 떠밀었다. 그러나 우리는 항암제를 끊고 부종 자리에 부항 사혈을 하면서 발을 되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위와 장은 폭격을 받을 대로 받아서 항암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7, 8개월을 계속 설사와 묽은 변을 반복했으며 남편의 체중은 점점 줄어서 새카맣게 야위어갔고 누가 봐도 병세기 치더였다.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먹는 대로 그냥 배출되기에 점점 더 허기를 느끼며 식탐은 늘어만 갔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능력 그리고 사고력도 침해를 받았고 점점 더 고집스럽게 변하여 예전에 자상한 나의 남편의 모습은 운데간데 없이 다른 남자가 되기로 한것 같았다. 생소한 남편,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다. 남편이 환자라는 생각에 무조건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의지도 한계 상황 그 자체였고
살 길을 알려주고 끌어줘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남편에게 마냥 섭섭하고 서운했다. 고집불통 남편은 마치 목가솜잎을 물에 듬뿍 적셔서 몸에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남편을 나 홀로 낑낑거리며 끌어지지도 않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의 모양새로 너무도 외롭고 곤고하고 지치는 깊은 힘겨움의 나날이었다.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점점 자신의 동굴에 갇혀서 침잠하는 남편은 한 집에 함께 살고 있기는 하나 2층 집 아저씨와 1층 아줌마의 삼시세끼를 위한 우울한 조우뿐 온기 없는 말투와 냉랭한 공기로 급속하게 냉각시켜버린 돼지기름처럼 차갑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굳어져 갔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적어도 우리 가정은 아이들 반 친구들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긍정적으로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내는 소소한 일상들을 반 친구들에게 소개라도 할라치면 너네 집은 어쩜 교과서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아주 모범 같은 그런 가정이구나. 너무 부럽다. 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예쁘게 살았던 우리 가정이었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하는 건지 늘 묻고 또 물었다. 남편이 혈액암이란 진단을 받고부터 난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을 뒤지고 또 뒤지고 미디어를 뒤지고 또 뒤졌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남편에게 퍼나르며 떠먹여줘도 눈 하나 꿈쩍도 안 하는 남편은 다른 연후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순한 양처럼 의사의 말만 잘 믿고 듣고 따르고 있었더랬다. 난 양심적인 의사들의 고백이 담긴 책들을 통하여 현대의학이 답이 없음을 확신했고 치료의 새 방향을 모색하며 남편을 독려하던 중 여러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눈길을 끌던 영상이 양일권 박사님 강의 동영상이었는데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자연치유에 믿음이 갔다. 양심 선언한 의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교집합, 바로 그것이었다. 암을 방사선과 항암제로 거칠게 다루면 더 포악해지고 날뛰어서 난폭해지고 급속도로 생명이 단축되지만 동물성 음식을 배제하고 암의 스위치를 꺼주는 착한 음식 섭취와 걷기 운동과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피톤치드가 다량 방출되는 산림 속에 사는 호흡법 등등 내가 아무리 가족력이 있는 나쁜 유전자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을지라도 후성 면역학의 신의학 치유 개념으로 접근하면 내 삶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암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꺼지기도 한다는 놀라운 비밀. 방아쇠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창조의 질서대로 에덴의 삶을 이대로만 이어가기만 한다면 질병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불치의 영역이 아닌 것이었다. 남편에게 계속 백투에덴을 권유하여 입수한 것이 신의 한 수였고 우리 부부로서는 신세계로 향하는 기회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입소 후 디톡스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쉽지 않았다. 배고프다며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부리고 왜 식후엔 매시간마다 걸어야 하냐고 생떼를 쓰며 당신을 위해 운동을 하느라 난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하노라고 툴툴거렸다. 난 그런 남편이 실망스럽고 힘겨워서 남편에게 강압적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 않은가. 난 남편에게 물었다. 여기에 살러 왔는지 죽으러 왔는지 왜 왔는지 그것만 기억하라고. 날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다. 칭얼거리지 마라. 하기 싫으면 다 포기하고 지금 돌아가도 괜찮으니? 괜찮다. 포기하고 돌아가도 된다. 어차피 당신 인생이니까. 만일 여기서 당신이 포기한다면 나도 이제 당신에게서 손을 놓을 거다. 알아서 선택하라. 나의 충격요법에 남편은 생각했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삶의 길을 선택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순간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고 인내로 믿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남편은 힘겨운 육체를 이끌고 내키지도 하고 싶지도 않은 힘든 걸음을 위해 발을 떼었고 결국 의지로 뗀 그 발자국들이 모이고 모여서 더 큰 새로운 동력이 되어주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더니 퇴소 전날인 오늘은 22,000보를 찍었다.
우리에게 비포와 애프터만 있을 뿐이다. 남편은 디톡스 4일 만에 설사가 멎었고 접시에 산더미같이 담아온 음식들을 거뜬히 먹어치워도 계속 정상변을 보고 있다. 시신경으로 흐르던 모세혈관이 막혔는지 시력이 늘 안 좋아진다고 운전할 때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눈이 이상하게 밝아졌다고 말을 하곤 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은 남편은 근력이 4kg이나 늘었다. 7, 8개월을 계속 설사한 사람이 2주 만에 이룰 수 있는 쾌거로 믿기 어렵지 않은가. 놀랍다. 놀랍다는 말 밖에는. 1층에 틀어박혀 음악과 독서, 동영상 시청이 전부였던 정적인 사람이 하루 2만 보 걷기로 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젠 예전의 여유를 되찾아 온화한 미소로 말을 걸어오기도 하는 예전에 알던 그 사람 나의 남편이 되었다. 얼마 만에 익숙함인가. 이젠 들떠서 이사 계획을 위한 시장 조사에도 엄청 열심이다. 우리의 육체는 영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영은 육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다. 우리 부부는 혈액암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자연 추위에 최적화된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이 설악산 자락으로 이사 올 계획을 긴급히 수립하고 삶의 재편을 위한 재구성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백두에덴 프로그램을 연장하려던 계획을 일단 중단하고 양평집 매각을 위해 빠른 퇴소를 결정했다.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앞으로 빠르게 이사 실행 후 백두에덴에서 본격 치료를 할 예정 계획이며 다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1년에 1, 2회 정기적 디톡스를 위해 내 집 드나들듯이 백두에덴을 나의 에덴 동산으로 피골 계곡을 우리의 놀이터로 삼을 예정이다. 작정이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 육의 디톡스를 통해 건강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I love back to you then. I love God. Goodbye. Hospital. 이 모든 기적을 하나님께 기적은 기적을 꿈꾸는 자의 몫이다. 감사합니다. 와.